שאת ההחלטות שלנו אנחנו נקבל בעצמנו. ומדינת ישראל תעשה כל מה שצריך כדי להגן על עצמה. 이란의 직접적인 본토 공격을 받은 직후부터 보복 의지를 다졌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받은 지 6일 만에 이란 본토 공격에 나섰습니다. ABC 방송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스라엘 군이 이란을 겨냥해서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뉴욕타임스에 군이 이날 오전 이란 본토를 타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엔화이트는 이란 당국자 3명도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며 이스파한 인근 군 공항이 타격을 당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당국자의 공개 발언이나 또 이란 관영 매체의 보도는 달랐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새벽 4시쯤 이스파한 상공에서 드론 3개가 목격됐고 이에 방공체계가 가동이 돼 드론을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항공우주국 대변인 호세인 다릴리아는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라고 했고 한 이란 군 고위사령관도 이스파한에서 들린 폭발음이 의심 물체를 겨냥한 방공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사건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모습인데 이는 이란이 지난 며칠간 내놓았던 경고와 판이하게 다른 것이어서 이란 당국이 사실상 상황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상황 관리를 하고 또 확전을 막는 게 당사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길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듯이 확전은 없을 거라고 단언하기에는 여전히 변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앞으로 중동 정세의 확전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열쇠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그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스라엘 내부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스라엘의 악화된 여론을 꼽을 수 있습니다. Yes, actually there are several variables, but I think Netanyahu is thinking about definitely public opinion is very important for him. Would his waning, ratings among Israelis? I think this is a very big thing he's worried about. 지금 보시는 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하기 3일 전에 발표된 건데. 이스라엘 성인 남녀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74%가 이스라엘과 동맹국의 안보 동맹을 악화시킬 경우 보복 공격에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동맹과의 관계를 해치더라도 공격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6%였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이 지난 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타냐후가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2%였고 전쟁이 끝난 후에 사임해야 한다는 답변은 29%였습니다. 선거 시점과 관련해선 66%가 원래 선거일인 2026년 10월이 아닌 그 이전에 조기 선거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선 중도 우파 야당인 국가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서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베니 간츠 대표가 네타냐후를 밀어내고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큰 걸로 전망됐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악화하는 데는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모두 작용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급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관련 폐쇄로 분기 GDP가 거의 30% 급락했던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락입니다. We can see that the Israeli economy is not doing great with the extension of the war on Gaza and so on. Lots of money and lots of resources that's being granted to secure Israeli citizens everywhere. And this is not great actually for the borders and for the Israeli in general. 향후 몇 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약 2,550억 쉐켈, 우리 돈으로 약 92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는 우선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노동력의 약 18%가 줄어든 영향도 크지만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연정이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신학교 등의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또 실천을 해왔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또 정부의 지출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경제학자들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 안팎으로부터 조기 총선 요구를 압박받을 뿐 아니라 하마스에게 납치를 당한 인질 가족들로부터도 퇴임을 요구받을 정도로 싸늘한 민심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31일 가자 전쟁 발발 후 최대 시위대 규모인 10만여 명이 의회 앞에 모여서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 연정 퇴진을 요구했고 또 일부 인질 가족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자는 네타냐후 총리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전시내각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자 또 네타냐후 대항마로 꼽히는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조기 총선 카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로선 당연히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을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정치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지금 빗발치고 있는 조기 총선 개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원래 자신과 연정을 꾸린 극우 세력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의 강경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이런 기조 아래 최근에는 초정통파 유대교인 하레디의 병역 면제를 공식화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기존 스탠스가 모두 연정 내의 다른 세속주의 정당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식들이랑 뭐 조카들 다 가자 지구에서 싸우고 있는데 인구의 16%가 넘는 이 초정통 유대교인들을 병역 의무를 면제해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내가 참을 수는 없다라고 네타냐후를 지지하던 보수들조차도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그가 기존처럼 극우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했다가 결과적으로 조기 총선 개최에 힘을 싣는 형국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는 겁니다. 총선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의회가 총 120석인데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 61명이 조기 총선에 지지를 해야지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지금 네타냐후 연정에 이 총 64명인데 그중에 적어도 이 3-4명 이탈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자신의 지지 기반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로부터 신의를 잃는 선택을 해서도 안 되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게다가 네타냐후 총리로선 자신의 비리 혐의 재판 심리가 재개된 사법 리스크도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 17년간 권력의 정점에 있어온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등 비리 혐의 3건으로 2019년에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 최초로 기소된 바 있는데 전쟁 시작과 함께 일시 중단이 됐던 재판 심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재개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확전을 피하기 위한 상황 관리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긴 하지만 중동 확전 여부의 핵심 열쇠를 쥔 네타냐후 총리의 향후 대응은 이런 이스라엘 내부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그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시리아에 있는 민간인 건물로 위장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용 건물이 이란에 따르면 이란의 영사관이 공습을 당해 이란인 8명, 시리아인 5명, 레바논 헤즈볼라 무장세력 1명 등 1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란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보복을 예고한 지 11일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13일 밤부터 약 5시간 동안 드론 170여기, 순항미사일 30여기, 탄도미사일 120여기 등 300여 발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는데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7살 소녀 한 명이 중상을 입긴 했지만 이란의 공격 대부분을 막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We intercepted 99% of the threats towards Israel. A number of Iranian missiles fell inside Israeli territory, causing
minor damage to a military base with no casualties. 이란이 공격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 예고를 하기도 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 등의 지원 그리고 약 1조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든 걸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이 방어에 주요한 역할을 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물론 피해는 경미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이란으로부터 본토 공격을 당한 상황에서 손을 놓았다가는 자칫 적대 세력들의 억지 전략과 관련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리한 대응을 강조한 네타냐후 총리는 물론 전시내각 회의에서 비교적 온건한 의견을 내놓은 걸로 알려진 야당 국가통합당 대표 베니 간츠도 보복 자체에는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이스라엘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든 보복에 나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스라엘이 설령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으려 그 대응 수위를 조절한다고 해도 중동에서의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란 당국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건 이란 스스로도 과거 스탠스와는 결이 다른 선택을 한 것이었는데 이란이 또다시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과거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하마스, 헤즈볼라와 같은 대리 세력을 앞세우는 형식을 택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직접 앞에 나서지 않고도 자신들의 정치적 뜻을 대리 세력들을 통해서 관철시켜왔습니다. 즉, 자신들이 직접 나섰을 때 얻을 후폭풍을 최소화하면서 언제든지 발뺌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던 소위 전략적 인내를 택해왔는데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하는 전면에 나선 겁니다. 이는 이란의 셈법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결과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 다르죠.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란은 최대한 자제해왔는데 이란의 전략적 인내를 깨버렸어요. 실제 이란은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을 하기 전에도 지난 1월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의 목표물을 공격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이나 이슬람 국가 IS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고 그 이후에는 파키스탄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소셜미디어 X에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며 방정식은 바뀌었다라고 썼습니다. 분쟁 갈등 조정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관리그룹의 이란 문제 전문가인 알리 바예즈는 이란의 최종 대응은 이란의 사고에 명백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며 이란 정권의 강경파들은 점점 더 인내심을 나약함의 표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위험을 더 감수하고 또 대결에 나서도록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면전을 안 원한다. 그건 이스라엘 측에서 생각하는 거지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해서 보복할 텐데 그 방식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죠. 이란 당국의 판단이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이스라엘이 보복 수위를 조정한다 해도 중동의 전후는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의 셈법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결이 다른 분석들도 제기됩니다. I think it's one step further on the escalation scale. But I wouldn't say it's a game changer. They want low-grade political instability where their proxies are the one facing the costs and they don't face any of the costs. If Israel discontinues its targeting of key Iranian figures, I don't think Iran is going to continue launching missiles or drones at Israel. 이란뿐 아니라 이란 대리 세력들의 향후 공세의 양상도 핵심 변수입니다. 지금까지의 중동 상황을 보면 점차 전선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스라엘, 이란 등의 발표와 또 외신 보도 등을 참고해서 만든 그래픽인데 별 표시는 이란이나 이란 대리 세력 또는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에 의한 공격을 의미합니다. 이런 공격들과 직접 관련이 된 곳은 지금 보시는 이 지역에서만 최소 8곳이 넘습니다. 이미 전선이 확대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이란, 헤즈볼라 등 핵심 당사자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확전 자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당장 이스라엘도 이란의 공습을 받자마자 보란 듯이 이번 이란의 공습에 가담했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군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Israel is devoting huge amounts of resources to try to avoid civilian casualties stemming from Hezbollah, not to mention huge amount of military resources. This is just not a sustainable situation for Israel.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공습으로 오히려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대적으로 잠잠해지고 비판적인 시선이 이란에 더 쏠리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 향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등 국제사회의 요청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설지도 핵심 변수입니다. Hezbollah continues to fire missiles and rockets and drones. This is creating an unsustainable situation for Israel. So will all this international support and diplomacy actually translate into actions that restrict Iran from doing this? I doubt it. So in the long term, I don't know how much that's going to change the actual situation. But in the short term, I do think it provides somewhat of a restraint. 이란은 일단 체면을 살렸고 또 이스라엘은 방어에 성공했으니 이쯤에서 서로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국제사회의 주문인데 이스라엘로선 추가 공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